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원에는 생명을 살리는 혈액이 모자라 아우성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복지TV는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난 해결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9일 복지TV 4층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헌혈 캠페인에 협약하고 생명의 피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복지TV 최기혁 회장과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혈액 수급에 나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기혁 복지TV 회장은 앞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헌혈 캠페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1200만여 명의 한국중앙자원봉사자와 전국 141개의 헌혈의 집에서 헌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혈액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전국의 봉사자들이 헌혈과 관련된 홍보대사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헌혈에 동참하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복지TV는 이번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헌혈 상황을 취재, 뉴스 시간에 보도하고 자매진,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복지TV는 2005년부터 7년 연속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문 공익 채널로서 선정되어 우리나라 대표 사회복지 전문 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SO, IPTV, 스카이라이프에 의무 전송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